명동 하동관 가봤어요? 하동관. 하동관이야? 짧아, 하동관. 가봐야 돼. 명동에 있어. 곰탕을 먹어야 돼, 곰탕. 여러분, 곰탕 그러면 설렁탕이랑 차이점이 뭐야? 설렁탕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지만, 곰탕은 여기서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 어? 처음에 가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 국물이 너무 맑아. 나 이제 제일 싫은 게 맑은 거. 그러니까 삼계탕인데 맑으면 내가 그냥 막 죽어버리고 싶어. 삼계탕은 토속촌 삼계탕. 아, 나 어떡하면 좋지? 점심을 여기서 먹으려면 10시 반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 11시부터 입장인데 10시 반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 평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근데 주말에는 뭐 거의 뭐 1시간 넘게 줄 서야 될 거예요. 복날? 안 먹는 게 나을 거야. 청와대 앞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던 걸로 되게 유명한 삼계탕입니다. 아무튼 곰탕을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맑아. 바닥까지 보여. 진짜 저기 온 것 같아. 사이판? 보라카이? 바닥이 보여. 딱 그 느낌. 세상에서 제일 맑은 물. 보라카이? 사이판? 하동강 곰탕. 바닥이 보인다니까, 바닥이. 어? 밥을 말아주니까 밥 따로 올 필요도 없어. 그리고 국물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아요. 먹을 수 있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곧바로 후 불지 않는 최대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 그거부터 놀래, 일단. 어? 아호, 막. 호텔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잖아요. 호텔에는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가면 쾌적하잖아. 어? 어허, 쾌적해. 먹으면 뜨겁지도 않고 안 뜨겁지도 않다니까. 기본 곰탕이 12,000원이야. 특곰탕이 15,000원이고요. 2만원짜리가 있고요. 25,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250이라고 그러고 20공, 25공, 15공. 이게 특인가? 보통이 만원인가? 아무튼 똑같은 양인데 이렇게 바뀌어. 똑같아. 반찬도 깍두기밖에 안 주거든. 그릇도 똑같이 생겼고 양도 똑같은데 가격이 만원부터 25,000원까지. 이게 점점 많은 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뭐 곱창, 뭐 양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다 좋아해서 항상 이걸로 먹어요. 근데 그중에서 자기가 안 먹는 거 있으면 빼면 돼.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속이 많이 들어가느냐 조금 들어가느냐인데 다 원하면 이거 먹으면 되고. 아니 이것도 괜찮아요. 이건 최근에 나왔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에 나왔어.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이건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돼요. 들어갈 때. 아까 들어가면 으아! 다시 나와야 돼. 나와서 이거 그 25공 두 개요. 그런 다음에 이게 주면 25공을 딱 갖다 줘요.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줌마가 진짜 신기하다. 이거를 카운터에서 들고 오거든, 이렇게. 안 뜨거울 것 같잖아. 아주 딱 나. 그런 다음에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랑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다 뜨거워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 아직까지도.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한번 취재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걸 들 수 있는지. 되게 뜨겁다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와. 그러면서 아이고 뜨거워, 빨리 비켜봐, 비켜봐 이러면 딱. 어? 맨손에. 진짜 말. 먹는 순간 근데 소금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나트륨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어? 빛과 소금을 너무 싫어하잖아. 이 대한민국의 특성이,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싫어요, 빛과 소금을. 양산 쓰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전 세계. 양산이 존재하는 나라. 오죽했으면 태양을 피하는 법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어?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나라는 태양이 있으면 몸을 드러내지, 웬만하면.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와서 태양만 오면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고 밖에 나와. 그래서 진짜 멀리서 한국 사람인 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태양을 다루는 방법을 딱 보면 돼. 한국 사람은 도망가고요. 외국 사람은 태양 밑으로 가요. 진짜로. 아주 외국의 공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 가면 다 햇빛 드러난 나는 다 누워있어. 그늘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광욕을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근데 그거랑 다를 텐데 김이 많잖아. 김이라 그러나? 외국 사람들 보면, 백인들 보면. 그게 근데 색소영화이야 그러던데, 색소? 멜라민 색소가 뭐 맞냐 적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있던데.
우리나라 사람은 주근깨 같은 거 많이 없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그 얘기하지? 왜 그 얘기하니? 큰일 났네. 어떡하지? 첫째 양이 안 쓰고.